호가을 무렵이면 영양분은 물론 전국에서 밀려드는 주문으로 부부는 건조기를 도입했는데요. 기계 건조에도 부부의 노하우가 숨어 있습니다. 부부의 성공 비결 두 번째,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저온 건조기. 꼭지가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어요. 저온 건조를 한 거고, 그래야 이제 고추 갖고 있는 영양을 그대로 다 먹는 거지. 각고의 노력 끝에 부부의 연간 매출액은 1억 원! 그날 오후 다시 고추밭에 나타난 동호 씨. 시원한 물줄기로 메마른 고추밭에 갈증을 해소합니다. 늦더위에 지친 고추들이 시원한 물 한 모금에 생기를 되찾습니다. 친구들이 말을 못해도 언니를 괴롭겠지. 매일 고맙는데. 그 시각 아내는 저녁 준비가 한창인데요. 고추 농사 36년, 농사만큼 자신 있는 게 바로 고추 요리. 자, 실력 발휘에 들어갑니다. 각종 채소와 두부를 얻게 만든 반죽으로 고추의 속을 채웁니다. 어? 튀김옷을 입혀 팬으로 직행하면 이내 고소한 냄새와 함께 노릇한 빛깔을 내는데요. 바삭하고 고소한 맛 자랑하는 고추튀김은 아내의 단골 메뉴. 튀김이 끝나면 고추장. 밀가루에 생고추와 고추장을 넣어 저물저물 반죽하는데 이것도 뭐다요? 옛날에 이제 반찬 없을 때 이렇게 고추장 이어가 한다고 고추장도 반죽을 찜기에 넣고 20분간 찌면 쫄깃쫄깃 야들야들한 고추장떡이 완성됩니다. 어우 맛있겠네. 아니 고추 하나로 이렇게 많은. 그리고 마지막 요리는 싱싱한 고추를 갈아 만든 양념으로 맛을 낸 배추 겉절이. 야. 부부가 정성으로 기른 고추로 만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. 아내가 먼저 챙기는 분들이 있었으니 아니, 저 식사하세요. 어? 이분들은 아까 밭에서 본 아주머니들. 집에 안 가세요? 어, 나가세요. 요 우리 집인데요. 어, 예? 요 우리 집인데. 요 집이라고요? 야, 어제 딸딸 먹고 자고 이거 우리 집이라. 급하시네요. 기숙 스타일이군요. 고추 수확철이면 이내 가족이 되는 사람들. 맛있다. 야, 한글로 먹어. 고추 아명이었어요. 잡사발이 맛있다.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고추. 내 힘 돌아갈 때까지는 농사 지을 때까지는 할머니들이 계속 와 해주세요. 예. 햇살 가득 붉은 빛을 더하는 이동호 권숙희 씨의 고추밭. 그곳에서 부부의 행복도 아름답게 무르익어 갑니다. 야, 산비탈에 매달린 주렁주렁 매달린 빨간 고추를 보니까요, 정말 아 가을 느낌 무시 그렇죠. 나는데요. 네. 이게 좀 금실 좋은 부분 서로 닮는다고 하던데 서로 그 푸근한 인상이 정말 닮으셨어요. 그렇죠. 미소가 네. 네. 앞으로도 건강하게 고추농사 잘 지으시길 바라고요. 1부 소식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